독해요, 이거. 그 담금주 자체가 25도야. 이런 거 이제 저기 풋내기들은 먹는 거 아닙니다.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완전히 막 술꾼들은 먹는 거지. 안주 없이 마시면 속 버리는데. 여러분들의 응원이 안주죠. 진짜 방송인다운 멘트 아닙니까? 매번 느끼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저의 제육볶음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어머 저 남자 헛소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시청자들도 잘 챙기잖아. 저 남자 궁금하다.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.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는데 뭐 제가 안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취했나요? 아니요? 아, 지금 물음표도 안 붙인 거예요. 형 취했음. 지금 저 취했다는 거예요. 안 취했어요. 아, 나안 취했어. 아, 이거 나와봐. 안 취했어. 안 취했다고. 안 취했다니까. 한잔더 줘봐. 안 취했어. 아, 나와봐. 잡지도 않았어. 아, 나와봐. 아, 나와봐. 안 취했다고. 아니, 안 취했으니까 안 취했다고 하지. 아까 웃음 치트키 안 쓰시겠다던 오마르님, 이런 거안 해. 이런 거 없어도 방송할 수 있어요.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? 저는 몸으로 웃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. 진짜. 토크로 시작해서 토크로 끝나야죠. 딱, 어? 딱 일관성 있게. 얼굴 좀 빨개졌어요. 얼굴 좀 빨개진 것 같기도 하다. 이게 술이 세요, 진짜로. 이거 25. 아까 한이 정도 먹었어. 아, 나봐. 안 빨갛다고. 아, 안 빨갛다고. 집에 안 간다고. 안 취했다고. 여러분들, 주변 친구들 꼭 이런 사람들 있죠? 술 먹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. 가방 챙겨서 집에 보내자고. 안 취했다고. 나 아직 안 취했으니까 테이블 밑에서 단톡방에 채팅 치지 마라, 진짜. 야, 저 오빠 보내. 저 오빠 언제 감? 카톡 계속 하죠, 그래서. 야, 니가 좀 보내. 그래서. 야, 니가 담배 피러 나가면서 좀 보내라. 그래서. 아, 저형안 간단 말이야. 나만 아무것도 모르지. 야, 너네랑 오랜만에 이렇게 숨으니까 너무 좋다, 야. 막 이러고 있는데. 너네 진짜 나 따돌리지 마, 진짜. 테이블 밑에서 카톡 치는 거다 보여, 진짜. 나 운다, 진짜. 따돌리지 마라, 진짜. 아는데 왜안 가냐고. 알아도 몰라. 나는 알아도 몰라. 나는 여기 아니면 술 마실 데 없어. 그리고 너네 이 자리 파하고 저기 가서 또 다시 모이지 마라, 진짜. 형, 우리도 갈 거예요, 갈 거예요. 야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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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말해, 형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오빠, 우리도 가요, 우리도 가. 갈 거예요, 집에 갈 거예요. 아니, 오빠, 들어가요, 들어가요. 하고, 택시 태워 보내고, 2차 가지 마, 진짜. 개빡친데, 진짜. 너네 2차 장소 정해하고 있지, 지금. 아까부터 보니까 두 명씩 담배 피고 두 명씩 화장실 가더라고. 뭔지 알지? 단톡방, 10명 단톡방 있고, 9명 단톡방 있어. 내가 있는 단톡방이 있고, 너네끼리 있는 단톡방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니네도 술을 좀 먹었을 거 아니야. 헷갈려서? 나 있는 단톡방에다가, 야, 저형 언제 가냐? 속일 거면, 제대로 속여, 진짜. 야, 나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. 선배 대사 국룰. 약간 자기 좀 후달린다 싶을 때. 선배, 나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. 나 상처받아, 진짜. 하지 마. 하지 마. 야, 들었냐? 지가 재밌댄다라는 저 카톡을 내가 없는 카톡방에 치라고요. 테이블 밑으로 카톡 치다가 내 핸드폰 뒤 굴려. 뭐고? 누가 적었노? 선배들이 보통 이제, 보통 그러죠. 보통 그러죠. 여러분들 각자 술자리를 갈거 아닙니까? 오늘따라 토크가 잘 풀려. 오늘따라 내 위주로 돌아가고, 오늘따라 내가 하는 말마다 빵빵 터져. 이럴 때 여러분들 뭘 제일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? 오늘따라 개그가 잘 풀려. 폼 너무 좋아. 술 쫙쫙 들어가고 멘트 쫙쫙 나와.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, 여러분들 젓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. 테이블이 딱 있잖아요? 젓가락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. 여러분들은 술이 취해서 잘 모르겠지. 근데 자꾸 젓가락 썼다가 내렸다가 썼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젓가락이 점점 이 테이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. 개그 치다가 절대로 젓가락 치면 안 됩니다. 초올리면 안 됩니다. 그 순간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은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. 절대. 절대. 테이블에 딱 젓가락 딱 올라와 있어. 그랬잖아. 젓가락 휙 날아가는 순간. 취했어. 야, 취했어. 취했네. 이러면 끝. 하, 나 모처럼 만에 잘 풀리고 있었는데. 그럴 때좀 차가워져야 돼요. 그럴 때딱 찬물 마시고.
아, 오늘따라 이상하게 개그 잘 풀려.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. 진짜 여러분들, 젓가락 날라가죠? 그냥 끝난 거야. 야, 야, 너 취했어. 야, 취했어. 야. 아야, 그만, 그만 마셔. 그만 마셔. 이게, 보세요. 남자 관점의 얘긴데, 여자분 두 분이 왔어요. 뭐, 제 친구랑 전화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도 평소에 되게 재밌는 친구야. 근데, 오늘따라 내가 폼이 너무 좋아. 여자분들 지금 빵빵 터지고 있어, 진짜로 막. 아, 오빠 너무 웃기다, 진짜. 와, 대박. 아, 오빠 그만 좀 해요. 아, 나배 아파. 자, 그만 좀 웃겨.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젓가락 팍 쳐올리죠? 제 친구가 제 길을 꺾는 거죠. 제 어깨 잡으면서. 취했네, 취했네. 아, 야, 그만 좀 먹어. 그만 좀 먹어. 이러면은. 그 상황에서 저도 막 아니라고 하기도 그래요. 이러면서 이제 제 주도권을 싸그리 다 뺏기게 됩니다. 절대로 젓가락 쳐올리지 마라. 그래서. 술 취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? 저는 이제 습관인데, 한병밥 먹었을 때, 저 혼자, 막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있을 때, 뭐 하냐면 혼자서 이렇게 눈치해가지고, 테이블에 젓가락 밀어넣고 있어요, 이렇게. 젓가락 이렇게. 밀어넣고 있어. 젓가락 안 쳐올리려고. 젓가락 안 쳐올리고 계속 개그 치려고. 젓가락 이렇게. 취했거든요. 그래서 엄청, 엄청 세심해. 내 꿈의 무대는 젓가락 쳐올리는 순간 완전히 엔딩이에요. 여자분들 앞에 있는데 신나가지고 내 어깨 잡으면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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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했어? 야, 아유, 야, 그래,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아, 그만 좀 해. 알았어. 그럼 내가 무슨 말, 아니, 아니, 말할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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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, 취했네, 취했네. 아, 내 입을 막아버려. 그러면 이제 내 불량은 끝나는 거예요. 힘들어, 힘들어. 사랑하는 후배들아, 이런 거 어디 가서도 안 알려준다. 그자? 그러니까. 선배 따돌리고 2차 갈 생각 하지 말고 그 테이블 밑으로 카톡 그만 하고 취한 사람 특 자꾸 안 취했다고 함.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야너 취했어 하면 아 그래? 얼굴 좀 빨개? 뭐 이렇게 하잖아. 취한 사람들은 안 취했어. 아안 취했다. 안 취했다고. 안 취했으니까 안 취했다고 하지. 팔꿈치 괴다가 야안 취했으니 안 취했으니까 안 취했다고 하지. 테이블에 팔꿈치 떨어지는 거 조심하세요. 아시겠죠? 아, 나! 아, 안 취, 야! 안 취했다고, 안 취했다고. 술을 좀 취하면은 테이블에서 한 20cm만 떨어지세요. 테이블에 의지를 하지 마. 뚜껑 안딴 술로 술 따르기. 한잔 먹어라. 술이 안 나와. 이게 말이 됐노? 소주병. 소주병 뚜껑 이렇게 생겼죠. 앞에 애막 얘기 들으면서 오프너로 애 계속 긁고 있어. 아, 그래서? 맞나? 아, 이 말이 됐네. 그 옆에서 차뭐 하노? 차뭐 하노? 돌리는 병이 있고요. 따는 병 있어요. 잘 구별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취했는데 이새이 술병을 지가 가지고 왔어. 그냥 애들이 따라주는 거 마셔도 되는데 자꾸 자기가 안 취했다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자꾸 주도하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자기가 잔을 돌리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이거 이제 잡고 알지 알지 알지. 막몇 피지라 이 말이 됐노? 최대한 정상인 척 하는 거야. 취했으면 몸을 사려야 돼요. 취했으면은 뭐 만지지 마. 취했으면 만지지 말고 그냥 친구가 술 따라주면은 그냥 받고 이거 안 흐르게 그냥 잘 마시는 걸로 된 거야. 근데 이게 취하니까 자꾸 뭘 할라 그래. 내가 괜찮다는 거를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자꾸 막이 집기들을 만져요. 만지지 마. 만지지 마. 진짜. 하지 마. 그러니까 얘 평소에 이렇게 막 아이 컨택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. 근데 취하니까 자꾸 내가 괜찮다는 거 어필하려고 자꾸 아이 컨택을 졸라 해. 저번에. 각자 주량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걸좀 조심하세요.